에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읽는 연습하는 거고요. 단어에서 익힌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그 누가? 그 누기는 저거부터 해. 클래스 폰 없지 너. 일로 와 보세요. 일단 보고 하고 있으면 패드 가지고 하고 있어 봐. 네가 지금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그 교재가 아직 다 준비가 안돼 있어. 오케이. 아뭐 이제 읽기 연습에서 목표는 읽기 연습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통해서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는 거. 특히 단어에서 뜻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는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는 게 읽기 연습의 학습 목표예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프린트 숙제의 학습 목표는 얘기 안 해줘도 알 거고, 해설. 자, 해설 보고 필기하기는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필기를 어떻게 얼마나 자신만이 알수 있게 필기하는지 선생님이 확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문장은 말 그대로 통문장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Prepare 됐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고요. 자,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공식 명칭은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서 뭐라고 하냐, 뭔가 부탁할 때 쓰는 문장이다라고 합니다. 뭐뭐 해주세요라고 할 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어이구야? 뭐야?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선생님이 요렇게 이제 하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서현이는 뭘 하면 되느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뭔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 문장이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무엇인지는 예를 쳐다보면 나오죠. 누가 나를 보라 그랬어. 누가 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 말을 좀더한번더 풀어서 하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한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던질 수도 있니 나에게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해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던질 수도 있을까요?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 하면 된다? What? 그 다음 뭐냐고? What do people may throw 하면 틀리죠. 지금 서현이가 뭘 못한 거냐? 뭐를 까먹은 거냐? 이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다? 그렇죠. 세 번째 양념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양념씨 있는 또 다른 문장, 너는 수용할 수 있다. 너 수용할 수 있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얘가 하다시 덩어리를 만들고,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 온다 그러고, 이렇게 덩어리 만든다 그랬어 그때. 묻는 말할땐이 속에 있던 두가 나올 필요가 없고, 두 단어가 하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던질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땐 뭐라 그런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 때, 내가 토마토를 원한다고 스페인에서 말했을 때 무엇을 던질 수도 있을까요? 그랬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됐습니까? 얘기했듯이 댐은 뭐 대신 왔다? 토즈 대신 왔죠. 됐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Not one, not two, but people may throw.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다라는 말 여기서도 놓고, 무엇을 40,000 kilograms of them at you.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지금 문장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이거 지금 이걸 보고 왜 문장이 아니냐 하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동사도 없죠. 하다시도 없죠.
양념치도 없죠. 있습니까? 문장은 아니고 뭐가 생략된 거냐? Not one, not two, but people may throw 40,000 kilograms of them at you,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자, 이런 데서는 무지하게 고마워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만약에 이런 거를 쓸 수 없었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문장은 원래대로 하면 People may throw 40,000 kilograms of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대신 온 거냐? 사람들이 당신에게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그것은 네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 걸 이렇게 확 줄여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은 네가 있기 때문이야. 원래 이런 문장인데 그건 네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암만 길어봤자의 일종이고요. That은 문장을 통째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참 그리고 because는 얘기했죠? You are는 너는 있단데 because you are 하니까 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뜻이 바뀐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자 선생님이 보면 이걸 이렇게 정답을 공개를 하죠. 그쵸? 근데 이건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하나를 세뇌를 시키는데요. 너희들이 통문장 말하기 할 때 어디까지 말을 해야지 내가 일단 공개하냐면 누가 다를 완성하면 내가 그때 누가 다를 보여줘요. 영어 문장의 순서라고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선생님이 서현이가 지금 말할 때 a lot of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공개 안 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서현이가 뭐라고 하고 나면 내가 정답을 공개한다. A lot of people come 하면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답니다. 영어 문장의 순서. 어순이라고 해서 따로 막 되게 어렵게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서히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는 순간 이 문장이 무슨 종류네 라는 거 저절로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A lot of people come.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o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the tomato festival. 그 다음에 where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번엔 뭐가 붙어있냐? for가 붙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다 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다고요?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냐? 또 이건 뭐에 대한 대답? 이건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일단 시작은 Y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는 두 들어있는 두 번째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토마토 축제로 옵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만들면 된다? 자, day 쓰지 말고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됐습니까?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됐습니까? 이게 줄여서 간단하게 하면 Why do they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옛날에 배웠던 거 계속 써먹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수업했던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서현이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개꿀 과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됐습니까?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자 그러면 얘 보면 아이고 이 문장도 분석해보면 이게 누가죠? 이게 뭐뭐 한다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야? 하다시고 두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되냐? 이거 무슨 색깔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거 what color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됐습니까? What color do clothes become? 무슨 색깔로 옷이 변합니까? 당연히 토마토 색깔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게 이제 become하고 같은 뜻을 원래는 뭐 돌다, 회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하다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이 속에 또 do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color do my face and body also turn? 됐습니까? 무지하게 길죠? 안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속에 두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What color do my face and body also turn? 됐습니까? They also turn re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누가 다 보이죠?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자, 대에 대해서 선생님이 단어할 때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얘가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잘 기억이 한 번만에 안 나죠. 이런 뜻이 있어. 이게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 세 가지 뜻이 다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의 어떤 순간. 이거는 뭐를 한 다음에고 나중에 미래에 할 일이고요. 다음에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 초콜릿 좋아해? 그렇다면 이런 뜻이고요. 만약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이런 뜻 대신에 쓰인 거고요. 서로 다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다 알고 있어야 되냐. 자, 우리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읽기 연습이죠. 선생님이 읽기 연습할 때 뭐 해야 된다 그랬냐? 읽기 연습 전이 뭐예요? 단어죠? 그쵸? 그럼 단어 다음에 내가 읽기 연습하는데 읽기 연습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 당연히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서 단어 할 때 읽혔던 것들을 통해서 문장이 등장했으니까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라 그랬죠? 그럴 때 이 대니 이 문장 속에서 그때로 쓰였는지 그런 다음으로 쓰였는지 그렇다면으로 쓰였는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읽기 연습할 때 그걸 해보란 말 미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뭐 이거 다 없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누가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ere do they jump from a fun? 하는 거죠.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은 재미를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어디로 점프합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예전 코로나 기간 온라인 수업할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이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단어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보단. 하지만 규칙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모르고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규칙도 배워야 되고 단어도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규칙을 알고 있으면 어때? 단어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고 나서 그 규칙을 뭐 할 줄 알면 돼? 응용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특징은 messy하고 exciting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무슨 시다? 그렇죠. 에? messy의 뜻이 뭐예요?
엉망인이잖아. 그쵸? 익사이팅은 신나는 이고요. 그럼 둘다 무슨 어떤 엉망인, 어떤 신나는, 둘다 무슨 시? 그래서 여기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it?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도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It's very messy. 엉망이야. How is it? 어때? But it's reall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오케이. 오늘 목소리도 컸고요. 자, 그래서 다음 과정은 이제 통문장이니까 한 회전이 끝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번 숙제였더라? 11번이었나요? 예. 오케이. 11번이었죠. 그러면 12번은, 자, 이거 프린트 나한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까요? 예. 오케이, 오늘 잘 했고요. 그 다음 과정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